방금 수면 내시경 마치고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해오고 있어요. 할머니도 비몽사몽 중에 있어요. 입에 마취제 넣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그 시간 몇 초가 몇 분이 겁나 죽는 줄 알았어요. 산소호흡기 끼고 한 30분 잔 것 같아요. 저렇게 깨어나는 동안에 자고 있어요. 내시경 설명 들으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어찌어찌해요. 나는 그래요. 옷속에 입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니까. 호수입에 들어갔다고. 우리가 잠들었다고. 잠든 사이에 호수 다 입에 넣었어. 난 잠이 안 들었기 때문에. 어. 호수입에 안 들었어. 어머, 왜 잠이 안 들었는데? 잠이 안 들어. 그 깜빡 잠들었잖아. 아니, 하나도. 내 다리 만져줄래 했는데. 잠이 안 들었다고? 어. 저기 있잖아요. 네. 저희 어머니는 위내시경 안 했다는데. 아, 다 하셨어요. 주무셔서 기억을 못하세요. 잠을 안 잤다는데. 엄청 잘 주무셨는데. 잤어요. 하나도 안 잤어. 방금 설명 듣고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. 정말 다행입니다. 이상 없는데 1시 반까지는 뭐 먹지 말았는데.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위에 약간 까져있대요. 그래서 보고 조금 뜯어가지고 검사해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고. 술 잠 잘 먹는데 잠 안 어머니도 잠 들었다니까 내가 물어봤다.